그 1월 22일자에 창원 마산 신축 야구장 예 건설 현장인데요. 아직 뭐 별로 아주 특별한 야구장의 구조물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시즌 들어가면은 아주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예 마산 신축 야구장을 예 보실 수 있을 듯합니다. 예 NC 다이노스의 2019년 시즌에 이 구장에 예 새로운 구장에 예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. 예, 흙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예 촬영하기 약간 좀 힘이 드네요. 예 저 홈플러스가 있고요. 예 2017-2018 시즌 NC 다이노스 경기를 보실 때는 예 주차하기에 상당히 힘이 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. 예 그런 의미에서 예 최대한 대중교통을 좀 많이 이용해 주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에는 야구장 바로 앞에 오는 차보다는 여기 저 홈플러스 앞에 좀 서는 차가 좀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홈플러스 앞에서 하차하는 노선이나 저기 저 마산 신세계백화점 마산 고속터미널에 하차하셔서 약 10분 정도 걸어오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습니다. 예, 지금 제가 이제 촬영하고 있는 장소는 예, 그 마산 실내 체육관 예, 앞인데 바깥쪽 부분인데요. 예, 저기 촬영 포인트는 홈플러스 무빙워크에서도 신축 야구장 현장이 약간 좀 보이고 예, 여기 현 마산 야구장 그 상단에서 내야 상단에서도 약간씩 보이고 여기 마산 야구장이 조금 더 지어지게 되면은 저 계단에서도 좀 공사 현장이 보이리라 예상됩니다.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포인트는 예 바로 여기 저 MBC 방송국으로 제가 예상을 하는데요. 예 좀 마산 창원 MBC 예 경남 MBC 예, 창원 지국이죠. 예 언론인들께서는 예 조금 마산 야구장을 좀 지어지는 마산 야구장의 모습을 가끔씩이나마 조금 이제 촬영을 취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이상으로 이제 2017 시즌, 2018 시즌 나아가서 신축 구장이 지어질 2019 시즌의 NC 다이노스의 선전을 바라면서 예 마산 신축 야구장 촬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예 블로그 방문자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.